이번 강의에서는 인체의 특성과 무게중심, 구도 등을 살린 종류별 액션 포즈를 학습하여 캐릭터 드로잉에서의 생동감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강주성입니다. 저는 던전 앤 파이터, 사이퍼즈, 최강의 군단과 같은 액션 게임 원화를 주로 담당했고 현재 프로젝트 건파이트 맨션의 아트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고 예쁜 캐릭터를 그리는 것이 아닌 어떤 캐릭터라도 적용하기 좋은 유용한 액션 포즈 모음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봤는데요. 캐릭터의 동세나 디테일한 굴곡을 잡을 때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인체의 토대가 되는 뼈와 관절 등의 구성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크로키 연습법 및 레퍼런스 참고 방식까지 배워 올바른 비례를 적용한 캐릭터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드리겠습니다. 타격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동적인 캐릭터 드로잉을 할 때 힘의 밸런스에 초점을 두어야 무게가 실린 동작을 적절하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정적인 자세부터 맨몸 격투, 무기류를 든 동세까지 종류별로 완성해보세요. 생동감을 더해주는 폭발, 연기 등의 다양한 이펙트와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옷 주름 표현법 및 채색 노하우까지 한 번에 익힐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손에 익은 캐릭터 얼굴만 주구장창 그리게 돼서 답답하셨던 분들, 여러가지 액션 포즈 연습법과 쉬운 접근법이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강주성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